월 매출 1억 5천 달성하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패션 뮤지엄이라는 남성 의류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 28살 정현택입니다. 24살에 19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지금 이제 5년차 접어들었습니다. 딱 만으로 따지면 4년 됐네요. 제가 중학교 때 막연히 사업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되면서 쇼핑몰이라는 아이템이 결정이 됐어요. 그렇게 의류를 엄청 막 좋아하던 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쇼핑몰 하면 좋겠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후부터 차츰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돈 모으려고 아르바이트 쓰리잡 뛰었어요. 그냥 최대한 빈틈없이 계속 일했던 것 같아요. 돈을 빨리 모아가지고 쇼핑몰 창업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일했고 그 남은 시간에는 포토샵 공부했고요. 어찌됐건 그냥 안 해본 아르바이트 없을 정도로 최대한 일만 많이 했습니다. 아, 고깃집 아르바이트요. 갈비집이었는데 와, 장난 아니었죠. 그때 저 노가다도 많이 뛰어봤었는데 노가다보다 그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경기권의 경우에는 일단 차가 많이 안 막히고요. 또 대형 카페도 많고 인적이 드문 곳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예쁜 배경에서 누구 눈치 안 보고 막 촬영하시기에 너무 좋을 수도 있죠. 서울 한복판에 창업을 하게 되면은 그런 로케이션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딜 가든지 뭐 핫한 카페라든지 인테리어가 괜찮은 카페들, 그런 데는 다른 쇼핑몰들도 다 눈여겨보고 있어가지고 그 카페의 사장님들은 분명히 또 일정 대관료 같은 그런 거를 또 받으실 수도 있고, 초반에 창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다 비용이니까 1, 2만 원 아끼셔야죠. 경기권에 창업하시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니까 저는 사진이랑 영상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사진이 한 80%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영상을 집어넣더라도 사진 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사진을 보고 영상으로 조금 참고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이 주가 되어야 되고 영상이 좀 부가 되어야 되는데 둘 다 잘 찍어야죠. 많은 사이트를 참고하시고 여기는 왜 팔릴까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진에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사진을 너무 잘 찍으니까 나는 내 스타일대로 밀고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소비자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잘 팔리게끔 찍는 사진 연습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내가 봤을 때 여기 사진 너무 이상한데? 근데 진짜 잘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저희가 그런 경우가 아닐까. 쇼핑몰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은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좀 장사꾼 마인드를 많이 장착하시고 파셔야 되지 않을까요? 흔히 막 유튜브나 뭐 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업과 장사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처음에 소자본으로 창업하기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쇼핑몰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분은 처음에 장사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모든 걸 다 헤쳐나가셔야 되고 직원을 또 채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사업화 시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많이 파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온라인은 사진이랑 영상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거 보고 사는 거니까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죠. 영상 광고라고 생각을 했을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TV나 뭐 유튜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그런 고퀄리티의 광고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광고가 아니더라도 B급, C급으로 넘어가도 이게 정말 많이 팔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그럴만한 가치가 있어요. 아마 인스타에 광고 같은 게 많이 뜰 거예요.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옷 소재를 이렇게 강조를 한다든지 기능성을 강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영상에서는 0. 몇 초 안에 이게 다 표현이 되거든요. 이거 한 번만 땡겨줘도 사람들은 이거 한번 보고 0. 몇 초 만에 이게 무슨 느낌이다를 알 수가 있어요. 제 스타일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냥 많이 찍어요. 많이 찍어서 한번 많이 노출해봅니다. 최대한 많이 노출해서 반응 좋은 거 살리고 안 좋은 거 꺼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찍어요. 많이 찍어서 많이 노출해보고 반응 좋은 거 살리고, 반응이 하나도 안 좋으면 다 죽여버리고. 근데 당연히 이제 피드백을 받아야겠죠. 이런 부분이 안 좋다, 이거는 좀 이렇게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좀 대행사나 뭐 여러 가지 본인이 판단하셔도 되고, 어찌됐건 데이터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여튼 저는 정말 많이 찍어요. 그냥 많이 찍어서 많이 올립니다. 그 중에서 정말 소수가 살아남아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 노출할 수 있는 상품이 많아지니까 좋은 거고, 또 다른 방식으로 노출을 계속 해주면은 구매가 그만큼 또 일어나게 되니까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딱
판매에 초점을 맞추자면은 그냥 살만한 상품을 꽤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파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딱 소비자들이 그냥 보고 오! 하는 상품을 꽤 괜찮은 가격으로 팔면은 팔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진짜 어렵기는 한데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럴만한 상품을 저는 이제 고른다고 고르는데 반응이 없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만한 상품들을 최대한 많이 초이스를 해가지고 사진이나 영상에 잘 녹여내려고 하고 있죠. 제 딴에는 와 이거 무조건 잘 팔린다 생각했던 것들도 정말 하나도 안 팔리는 것들도 되게 많았어요. 가짓수를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진짜 오! 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딱 하나 보는 것 같아요. 고객님들이 받았을 때 아 이 가격에 잘 샀다 이거 하나만 봐요. 그러니까 도매가가 얼마든 간에 판매가를 붙이는 거는 이 판매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고객님들 소비자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그분들이 이거를 구매하셨을 때 이 가격 주고 잘 샀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가격 책정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3만 원에 올렸다가도 평이 안 좋거나 뭐 리뷰가 안 좋거나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피드백들이 많이 오면은 가격 내리거든요. 쭉쭉 내립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고객님들이 좀 만족을 해주셔야 저희 쇼핑몰들을 계속 찾아주고 또 재구매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예전에 뭐 양말이나 이런 것도 많이 넣어드리고 했었는데 근데 딱 본질적인 것만 요새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딱 아까 말씀드린 그거요. 그냥 아, 이 가격에 잘 샀다. 그러면 이제 고객님들께서는 아, 이 쇼핑몰은 꽤나 괜찮은 가격에 좋은 제품을 판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다른 데도 뭐 이런 데도 많겠지만 저희는 반품이나 뭐 교환 시스템 같은 게 좀 잘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반품 용지에 나갈 때 뭐 고객님 성함, 연락처 이런 거 다 안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냥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그거 하나만 딱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반품이나 교환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처리하실 것 딱 플러스 친구 추가하시고 그냥 거기에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가 다 접수해드리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택배 접수나 이런 것도 다 해드리고 안내 방법도 동일하게 나가기 때문에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좀 편하시지 않을까요? 뭐 저도 이제 쿠팡이나 다른 쇼핑몰 뭐 브랜드에서 가끔씩 물건 사기도 하는데 반품 같은 게 또 불편할 때가 많더라고요. 요즘 쿠팡은 너무 편하게 잘 돼 있는데 거기에 좀 익숙해져서 그런가? 다른 몰들에서 구매를 했을 때는 택배 접수도 직접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뭐 절차가 좀 꽤나 있더라고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냥 최대한 간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피드백 받아가지고 그거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안내 멘트 자체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고 핵심만 딱딱 집어넣어서 가독성 좋게 그런 부분을 그냥 좀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너무 불편했어요. 저도 반품을 한 몇 번 해봤었는데 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반품 장벽을 이렇게 높이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귀찮으니까 그냥 아 이거 입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은 결국에는 뭐 또 재구매로 안 이어질 수도 있고 좀 안 좋은 영향이 저희한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한 건데 사실 제일 큰 이유는 그냥 제가 너무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편하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5년차 운영하면서 정말 손에 꼽아요. 거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어떤 식으로 대처했나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그냥 그걸 잘 들어주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사실 막 텍스트로 저희한테 뭐 욕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전화 걸면은 되게 또 친절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어떤 게 또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피드백 받고 최대한 처리를 해드리죠. 정말 막 터무니없는 걸 요구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거의 없었어요. 다행이죠.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가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5개월 정도 하나도 못 팔았거든요. 상품 업로드는 매일 하는데 저희 쇼핑몰을 누가 알고 찾아주겠어요.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하고 많은 시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팔렸었어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죠. 좀 버티는 시기 그때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리뷰가 달렸을 때나 아니면 고객님들이 뭐 만족도 높다고 이렇게 직접 DM 보내주시는 것도 물론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가장 좋을 때가 제가 고른 상품이 많이 나갈 때예요. 그래서 매출이 많이 일어날 때. 저는 솔직히 그때가 가장 좋습니다. 이게 상품이 생각지도 못한 상품이 또 잘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때도 이제 기분이 좋은데 아무래도 제가 고른 상품이 제일 잘 나가는 게 진짜 좋습니다. 보람 느껴요. 저는 평정심이랑 꾸준함 요 딱 두 개인 것 같아요.
이게 쇼핑몰 시장이 하루에도 이제 뭐 어느 날은 매출이 좋았다가 또그 다음날에 갑자기 쭉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많이 불안하죠. 많이 불안했었는데 그거를 그냥 이겨낼 수 있는 평정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냥 업다운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하던 일 묵묵히 계속 하시는 게 중요한 거. 바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저는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마시면서 햇빛을 많이 쬐요. 이게 생각지도 못하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생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를 뭐 1, 2년 더 하고 그만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평정심을 찾아야만 했어요. 오래 일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마음 없이는 진짜 정말 뭐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진짜 힘들잖아요. 최대한 그거를 일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 뭐 분기 단위 이런 식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매출이 안 좋아도 뭐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은 또 내일 좋을 수도 있고 이번 주가 안 좋아도 다음 주가 좋을 수도 있고요. 물론 그에 걸맞는 노력은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됩니다. 정말 하루에도 죽어라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진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했다고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이제 쇼맘마에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좀 시장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고 좀 제가 판단하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시장 흐름 자체가 안 좋으면은 저도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올려놓은 광고 반응이 여러 가지가 좋았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케이스가 흐름 자체가 안 좋으면은 그냥 흐름이 안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기다려봐야죠. 계속 열심히 하면서요. 하여튼 죽어라 해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CS 배송, 그다음에 업로드 촬영,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관리. 딱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그 와중에 좀 틈틈이 해야 되는 일들이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전에 출근을 하면은 코디했던 거 촬영을 하고 업로드까지 한 다음에 이제 간밤에 그 물건 들어온 게 있으면은 그거 이제 잘 검수해서 확인하고 고객들께 배송 보내주고요. 초반에는 제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여가지고 정말 닥치는 대로 다 했었거든요. 배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바빴던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일과는 이제 촬영하고 그 새벽에 도매 시장에 가가지고 진보따리 이렇게 짊어지고 첫 차든 아니면 막 차든 타가지고 집에 와서 코디할 대로 하고 촬영하고 그거 업로드 하는 데까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업로드를 하는데도 정해진 폼이 없다 보니까 이 사이트 참고해서 해보고 여기도 한번 참고해서 해보고 그 폼을 만드는데 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었거든요. 왜냐면 최대한 좀 그럴싸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체계를 좀 잡고 싶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이게 온라인 창업을 하면은 약간 착각하실 수도 있는 게 창업하고 상품 한몇개 등록하면은 막 주문이 올줄 알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저희 사이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뭐 인플루언서가 아니라면요. 저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쇼핑몰을 차렸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5개월 동안 하나도 못 팔았던 것이기도 하고요. 많은 상품을 업로드 하시고 그거를 일일이 다 노출해 주셔야 돼요. 그게 인스타가 됐건 뭐 페이스북이 됐건 이걸 또 광고로 활용하시던 어찌됐건 노출이 되어야 이게 또 판매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출 많이 하는 방법을 또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처음에는 일단은 혼자 먼저 다 부딪히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대행사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추천이고요. 인스타, 페이스북 뭐 광고를 하라던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진짜 저기 가디 대행사들 많은 그 가디 단지 가가지고 문도 많이 두드려 봤어요. 노트북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이거 혹시 죄송한데 하는 법좀 알려주실 수 있냐고 그책 사서 그 이메일 있잖아요. 저자 이메일 페이스북 한 권으로 해결하기 이런 거막 사가지고 읽은 다음에 궁금한 것들 정리해서 이메일 많이 보내봤고요. 그래서 그분 실제로 만나봤어요. 그래서 많이 물어봤고요. 그런 식으로 많은 정보를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차츰 판매량이 좀 늘었던 것 같습니다. 쪽팔린다고 뭐,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다 하세요. 막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쇼핑몰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직장 생활이 단순히 하기 싫다는 이유로 그냥 퇴사를 하고 쇼핑몰 계획을 하시는 거라면은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퇴근하고 계획을 세워도 시간이 아주 충분하거든요. 그러다가 밤늦게 시장에도 한번 몇번 가보시고 거기 있는 상인분들에게 말도 몇번 걸어보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한번 물어보세요. 쇼핑몰이
그 저자본 창업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소자본으로 진입장벽은 낮더라도 이 진입 후의 장벽은 또 진짜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창업을 하고 드는 비용이 정말 많아요. 저는 제가 상품을 찍고 그래도 몇달 안에 많이 팔릴 거라고 되게 큰 착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창업 전에 제가 간과했던 게제 생활비. 생활비를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창업 전에 모두가 다 그럴싸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뭐 어디에 돈이 이만큼 들것 같고 저만큼 들것 같고 여기에 제 생활비를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이게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버는 돈은 없는데 여기서 자꾸 또 까지는 거예요. 그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최대한 좀 비용을 아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시작도 제 방에서 했기 때문에 제 방에 배경지, 회색깔 배경지 깔아놓고 방 한켠에 그냥 제 사무실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었기 때문에 따로 드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초반에 사입 비용도 거의 안 들었거든요. 저는 그냥 가가지고 무작정 계속 샘플 좀 부탁드린다고. 안 주는 분들도 한세번 찾아가면 다 주더라고요. 최대한 빠르게 찍고 예쁘게 반납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사입 브이로그 뭐 이런 거 많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되게 퉁명스럽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전부 다 사람 사는 곳이고 그분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적대감을 갖고 괜히 아무 이유도 없이 막 툴툴거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말투 자체가 그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냥 한번 물어볼 거 물어보시고 샘플도 한번 요구해보시고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분들 입장에서 이 옷들이 다 돈인데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좀 샘플 좀 달라고 하면은 내 돈을 너한테 왜 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찌됐건 간에 초보 사업자들을 엄청 많이 봐오셨기 때문에 더안 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저희 거래처 사장님들한테도 몇번 물어보니까 샘플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어필하셔서 정확한 날짜에 이때 촬영을 해가지고 갖다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본인 어필을 하셔서 샘플 가져오시는 거 중요합니다. 이 가디건 같은 경우에도 뭐 컬러별로 다 때우려고 하면은 그게 돈이 꽤 많이 들잖아요. 근데 말몇 마디 잘해가지고 그 몇만 원, 십몇만 원그 비용 세이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샘플을 다제돈 주고 사입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재고로 분명히 쌓일 거예요. 그 어디 놓을 데도 없을 것이고 판매하기는 더더욱 힘들 건데 초반에는 촬영을 최대한 많이 잘 해가지고 구색을 갖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얼굴에 좀 철판을 두꺼운 거 까시고 그냥 다 물어봤거든요. 다 물어보고 여기서 안 주면은 그 옆에 한번 물어보고 여기도 안 된다면 옆에 또 물어보고 그럼 또 물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와서 똑같은데 또 물어봐요. 우리 어제 안 주셨는데 오늘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이러면서 또안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그쯤 되면은 이제 웃으면서 주시고요. 만약에 안 주시면 진짜 그곳 꼭 찍어야겠다 싶으면은 안 팔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릴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갑니다. 가서 또 말씀드려요. 찍고 뭐 며칠 날 바로 반납드리겠다 깨끗하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근데 소자본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고요. 만약에 본인이 자본이 정말 많으면은 사입 삼촌을 초반부터 고용을 하시는 것도 이게 오히려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자본이 많은 경우에요. 그냥 말씀만 이렇게 이것저것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다 갖다 주시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본이 많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고 저는 이제 소자본 창업 케이스이기 때문에 안 된다면 진짜 뭐 입이든 몸이든 때워야죠 뭐. 이제 매출액이 하루에 100만 원 정도 나왔을 땐 건수로는 한 30건 뭐 20건 뭐 이런 식으로 나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사입 삼촌을 안 썼거든요. 제가 아파차 타고 도매 나가가지고 밤에 사입을 직접 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 주문권을 도매 다 돌아다니면 1시간 반 걸렸거든요. 대봉 질질 끌고 다니면 딱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거를 집까지 오며 가는 시간까지 계산을 했을 때 시급보다 조금 더 나오는 거예요. 기분 좋았죠. 그래서 아, 사입비도 벌고 아빠 뭐 다른 알바 안 해도 시급 이상은 조금 벌었으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버텨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도매 나가다 보니까 뭐 얼굴 익히고 또 상인분들이랑 친해지고 하다 보니까 샘플 얻기에도 더 용이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주문권이 더 늘어났을 때 사입삼촌을 고용을 했죠. 그분과 한 4년째 함께하고 있고요. 그게 근데 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안 망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 그리고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그러면 할게요. 아, 괜찮습니다. 처음에 직원을 채용했을 때는 딱 바빠지는 시점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는 직원을 채용을 해서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생각이었어요. 근데 막상 채용을 하고 보니까 좀 생각지도 못한 비용들이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대표로서 책임감은 갖고 있으니까 이 직원 데리고 열심히 잘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좀 시간이 지나고 그만두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직원 채용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 한 명 들어오는 게 정말 비용이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직원 생계까지 같이 좀 챙겨야 되는 게 저는 대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준비가 안 됐으면은 아직 직원은 채용하지 않고 최대한 열심히 혼자 잘 버티시거나, 아니면 외주 업체도 잘 돼 있거든요. 정말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걸 적용하는 게, 이렇게 사업을 하고 어느 정도 막 1년, 1년 반, 2년 지나면은 괜히 막 사무실도 크게 키우고 싶고 인테리어도 하고 싶고 직원도 여러 명 막 뽑고 싶고, 이런 허영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명확한 목적 없이, 뚜렷한 목적 없이 그냥 규모만 좀 겉보기에 있어 보이게 키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는 조금 생겼었거든요. 근데 최대한 그런 마음을 좀 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진짜 실속이 있어야지 사업이 잘 유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잘 버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직원 한 명 뽑는데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좀 막중한 책임감 갖고 뽑아야 되지 않나. 세금 때문에 휘청인 분들도 되게 많이 봤고, 특히나 이제 쇼핑몰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막 돈이 막 엄청 많이 현금을 벌어들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게 돈이 계속 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충분히 잘 고려하셔야 제때 납부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하실 텐데, 간이과세자로 하게 되면은 가장 크게 하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가격을 많이 낮춰서 판매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세금을 초반에 안 내다 보니까 영원히 안 낼 거라고 착각 아닌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비용이 어느 정도 빠지다 보니까 가격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판매해도 이익이 남는 구조로 초반에는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판매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게 되고 세금 납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간이로 싸게 팔다가 일반으로 넘어가서 가격을 못 올리세요. 싸게 팔다가 올리면은 안 팔리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소위 말해 앞으로 벌어서 뒤로 까지는 구조로 가다가 폐업하시고, 이런 경우가 좀 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간이 과세자로 시작하시더라도 본인이 일반 과세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세금을 충분히 많이 고려를 하신 다음에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팔아도 이렇게 남는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세금 진짜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간이 과세자 그 매출액,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로 넘어갈 때가 한 8천만 원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류 쇼핑몰 기준으로 연매출 8천만 원이면은 사실 좀 돈 번다고 하기 좀 그렇거든요. 거의 돈을 못 버는 그런 구조인데, 당연히 일반 과세자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도매에서 이제 사입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티셔츠 한 장을 만 원에 사입을 하게 되면은 간이 과세자들은 부가세 납부가 좀 어느 정도 면세가 되다 보니까 이 부가세 10%를 도매 안 주고 그냥 5만 원에 떼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 과세자 되면은 이게 만 원이 아니라 11,000원이거든요. 분명히 10% 더 붙이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간이 과세자 때부터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2만 원의 맨투맨을 떼오면 그 맨투맨은 2만 원이 아니라 22,000원인 거예요. 10% 붙이셔야 돼요. 그거를 고려하시고 마진율도 고려하셔야 되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인데, 제가 19년도에 창업을 했을 때 소득세 50% 5년 동안 감면을 받아요. 이게 근데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잘 알아보시고, 뭐 남양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소득세 감면율이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반면에 서울은 아예 없다고 제가 듣기도 했고요. 뭐 정확하진 않아요. 잘 알아보시고 진입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초반에는 뭐 100만원, 200만원 이게 다 너무 큰 돈이라서 진짜 신중하게, 저도 처음에 이거 모르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세무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세무사 비용 몇 년을 진짜 뭐 번 거죠. 창업을 간이 과세자로 하게 되면은 그 해 매출이 8천만 원은 훌쩍 넘더라도, 예를 들어 한 3억, 4억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그 다음 해 1월에 바뀌는 게 아니라 7월까지 그 간이 과세자 혜택을 계속 받거든요. 8천만 원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은 그 간이 과세자 그 혜택을 받는 거죠. 이 6개월 동안의 부가세 혜택 받는 것도 수백만 원 단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간이 과세자로 시작을 했는데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사무실 옮겨야겠다 해서 꽤 괜찮아 보이는 사무실에 덜컥 계약서를 쓰고 들어갔는데, 나 간이 과세자였는데 갑자기 그 다음 달에 일반 과세자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게 건물 용도에 따라서 달라서 그렇대요. 그래서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른 용도의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사업장 차리면은 그 혜택 못 받는 거니까 최소한 보증금은 벌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세무사님 뿐이니까 제가 그래서 계속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참고로 지인 중에 세무사 없습니다.
보통 세무사님 그 기장하는데 비용이 9에서 10만 원 정도 듭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나중에 본인이 더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세무사님 고용하시는 것 자체가 필수적이거든요. 나중에 되면은 매출액이 조금만 높아져도 분명히 이제 세금 문제가 맞닿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세금 고민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초반부터 세무사님이랑 함께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참 힘든 마음인 것 같은데 조급함을 버리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돈을 최대한 많이 모으셔야 돼요. 허리띠 졸라 매시고 돈을 진짜 최대한 아끼고 아끼고 또 아껴서 돈을 많이 모으신 다음에 창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창업하시기 전에 꼭 대출 같은 부분을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좀 잘 돼 있거든요. 소상공인 대출 같은 것도 초반에 그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 같은 거 알아보고 진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속에 도끼를 가득 품으시고 정말 죽어라 열심히 하는 걸 기본으로 깔고 계속 생각을 하셔서 최대한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열심히만 해서는 잘 되는 시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잘 안 될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때 이제 가슴속에 품은 도끼를 가지고 존버, 정말 존버하셔야 됩니다. 이거 속된 표현인가요? 좀 이걸 버텼다는 것 자체가 잘했다는 걸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잘 버티셔야 돼요. 진짜 죽어라 또 열심히 하셔야 되고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마음을 먹었으면은 뭐 아무리 레드오션이라고 한들 마음 먹으면 또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머리 차갑게 식히시고 그냥 발 한번 담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실행으로 옮기고 그 후에 생각하면서 발전시키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유튜브 검색하시면은 다 뭐 레드오션이다 뭐 이러면 쇼핑몰 망한다 뭐 되게 많을 건데 마음 먹었으면은 당당하게 이제 앞에 와 계셔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만족도 높아요. 네, 굉장히 높습니다. 꽤 오래 같이 하고 있는 이유도 그중 하나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았으면은 뭐 같이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까 저는 진짜 만족도 너무 높아요. 거의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꽤나 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렇게 잘 케어해 주시니까 오전, 점심, 저녁에 이렇게 광고비가 얼마 지출이 됐고 어떤 게 성과가 좀 괜찮다 이 부분은 좀 증액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계속 오는데 그 부분이 너무 괜찮죠. 어찌됐건 간에 제가 외부에 있어도 그냥 카톡 하나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쇼맘마는 쇼핑몰만이 또 전체적으로 많이 다루다 보니까 흐름 자체를 파악하기에 정말 좋아요. 진짜 운영에 많이 도움이 되죠.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더 친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했던 것 같아요. 뭐 이거 맞다 아니다 좀 명확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던 게 있고요. 그래서 솔직하다 보니까 많이 믿음이 갔죠. 그러니까 대행사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광고주가 광고비를 많이 써야 대행사는 돈을 버는 구조인데 쇼맘마는 좀 솔직하게 해줘서 불필요한데 광고비 지출을 좀 막아줬으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았죠. 저는 사실 없는데? 진짜 없어요. 아니 제가 그거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없어요. 나중에라도 생기면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질문이 좀 더 있었는데? 잠깐만요. 그중 하나만 평생 입어야 된다면? 와이드 팬츠, 스키니진. 와이드 팬츠. 100만원 쓰는 고객 1,000명 대 만원씩 사는 고객 100명. 만원씩 고객 100명. 쇼핑몰 운영에 더 중요한 건 업데이트, 사진. 업데이트. 가족 중에 쇼핑몰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말린다. 도와준다. 도와준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노력이다, 재능이다. 노력이다. 20살로 돌아간다면 대기업 입사하기, 쇼핑몰을 운영하기. 쇼핑몰 운영하기. 마케터가 만약 같은 능력이라면 직원 한 명 쓰기, 쇼맘마 요원. 쇼맘마 요원. 좋아하는 옷을 팔기, 마음에 안 들지만 잘 팔리는 옷 팔기. 무조건 잘 팔리는 옷 팔기.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